숨진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 지도선 무궁화 10호가 목포항에 입항했습니다. 유가족은 여전히 실족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은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또 고장난 CCTV에 대해선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.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선박이 부두를 향해 다가오고 구명조끼를 입은 승선원들은 접안 준비를 위해 배 위로 나왔습니다. 무궁화 10호라는 이름이 선명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499톤급 어업 지도선입니다. 꼬박 하루가 걸린 뱃길. 동료 선원 15명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침묵했습니다. 숨진 공무원 이 씨가 탔던 어업 지도선은 출항한 지 11일 만에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로 돌아왔습니다. 이 씨의 신발이 남아있었던 배 뒤쪽 난간. 기본적인 조사가 끝났기 때문인지 별다른 표시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지난 16일 출항 당시 정상 작동했다가 이틀 뒤 작동이 멈췄다는 선내 CCTV도 고장난 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. 해경은 숨진 이 씨의 실종 직전 행적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동료 승선원 대면 조사와 함께 해경은 이 씨가 사용한 선내 공용 PC와 승선원들 간 대화가 녹음된 항해 기록 저장 장치도 핵심 분석 대상입니다. 월북 여부뿐 아니라 이 씨가 실제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. 해경은 이 씨의 월북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군 당국에 요청한 데 이어 고장난 CCTV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수사 문제가 아직 매듭이 지어진 건 아니니까 경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. 그 메인 부분은 해경에서 수사를 한다고 아마 가져간 것 같아요. 서해어업관리단은 이 씨와 함께 출항했던 동료 직원 15명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.